밤 11시 41분. 이 시간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최신도 잠들고 남편도 잠이 들었지요. 이 시간에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가 뭘까요? 너무 신나는 일이 있어서. 이 주얼리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이 메달 주얼리. 이런 거 약간 파리지엔 같잖아요. 근데 이게 또 막상 찾으려면은 예쁜 게 없어요. 파리 패션위크에 갔을 때 어떤 그 런던 디자이너들의 쇼룸이에요. 런던 디자이너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쇼룸을 차려가지고 거기서 바이어들을 이렇게 만나고 뭐 그러는 곳이었는데 제가 그곳에 가게 됐어요. 유돈초이라고 최유돈 디자이너 한국 분인데 근데 그 쇼룸에 유돈 오빠도 참여를 했어요. 그래갖고 오빠를 보러 갔는데 오빠가 소개해준 주얼리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거기서 프리오더도 했거든요. 하, 그때가 언제야? 2월이었어요. 2월. 2월이었는데 지금 오늘이 6월, 오늘이 5월 30일이거든요. 무려 4개월. 4개월 만에 도착한. 주얼리 국제 특송으로 도착한 주얼리 언박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또 그 남편과 아들이 자고 있는 이 시간이어서 더욱더 꿀인 것 같아요. 내 돈 내가 쓴 건데 왜 이렇게 몰래 들키면 안 될 것 같고 왜 그런 마음이지? 같이 뜯어봐요. 저는 이 택배를 뜯는 내 특화되어 있는 요 칼이 있어요. 아 근데 이게 박스 뜯을 때는 진짜 좋은데 이렇게 비닐로 와가지고 여기 보세요. 월드와이드 익스프레스 국제 특송 아닙니까? 국제 특송. 우와. 알리겔리 맞죠? 아 이거를 한번 뜯었었네요. 이 관세청에서 한번 뜯어가지고 여기 한국말로 여기 이 본 화물은 관세 통관 절차에 따라 개장을 했고 검사가 한번 되었다고 뜨네요. 저도 4개월 전에 주문한 거라서 뭘 주문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설레네요. 먼저 첫 번째 박스입니다. 이게 가장 큰 박스거든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목걸이인 것 같거든요, 지금. 우와, 목걸이가 아니네. 짠, 짜잔. 얘는 뱅글이었어요. 우와. 이게 여름에는 뭔가 이렇게 짧은 팔 많이 입으니까 팔에 이런 거 있으면 항상 하는 주얼리로 좋잖아요. 어떤 옷에 따라서 바꿀 필요도 없이 늘 이게 이렇게 차여져 있으면 소리가 너무 좋다. 그리고 얘도 팔에 차는 팔찌예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메달이랑 사슬로 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난다. 어때요? 괜찮아요? 엄청 부자 같지 않아요?
볼드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팔목이 완성이 됐고요. 아직도 하나, 둘, 셋, 네 개의 박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거부터 떠볼까요? 반지로 추정이 되는데요. 우와, 맞아요. 제가 이 반지를 주문했습니다. 아, 크다. 아, 크다. 아, 어떡하지? 어, 사이즈를 그때 체크했던 것 같은데. 어, 내가 살이 빠졌나? 아, 크다. 큰일 났네. 아, 엄지에 껴야 되겠네. 다음 반지는 막기를. 근데 엄지에 껴도 뭐 괜찮잖아요, 그죠? 이번 반지는 이 반지보다는 살짝 작은 사이즈의, 작은 사이즈의 반지. 어, 작다. 어, 작다. 어떡하지? 여기 맞네요. 여기 맞네요. 여기. 어, 어때요? 괜찮죠? 괜찮아? 어, 안 빠진다. 어? 어, 이 반지 어떡해. 반지 다 커요. 이 밴드들을 이리로 옮겨야겠어요. 근데 이게 제가 주문할 때는 그때가 좀 겨울이었잖아요. 근데 여름이어서 좀 더워 보이나? 아니야. 아, 여름은 다 실버하는데 다 골드하면 이게 멋쟁인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겨울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와 오늘 첫 만남이라서 혼자서 하는 거가 살짝 좀 어렵네요. 근데 이제 금방 익숙해지면은 이거 뭐 눈 감고도 하지 뭐. 아, 얘가 좀 애매한데. 어때요? 부자 같아요? 아직도 우리에겐 두 개의 박스가 남았습니다. 목걸이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아, 주문을 많이 했네요. 이게 그 프리오더 하면은 이게 좀 약간 세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이 나서 많이 주문을 했나봐요. 아, 옷이 지금 이게 너무 지금 보여드리기가 좀 아쉬운 옷이거든요. 제가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주얼리가 돋보일 수 있는 옷으로다가 블랙 티셔츠로 이렇게 입어봤어요. 근데 사실 이 블랙 티셔츠만 입었을 때는 그냥 뭐 별 느낌이 없다가 블랙 티셔츠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하니까 되게 부자가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목걸이를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사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목걸이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고. 헉! 레이어링이 되니까 더 멋스럽죠? 다음은 또 하나의 메달 목걸이입니다. 이 메달 목걸이는 제가 하고 있는 이 메달 목걸이에 비해서 좀 커요. 크고 얘가 네모인데 얘는 동그라미. 레이어드 하려고 좀 다른 모양으로 골랐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이. 어때요? 괜찮죠? 이거를 빼고 이렇게 해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어때요? 잘 나온 것 같죠? 유. 마지막 손편지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어? 편지인가? 오! Dear Dion, I hope you enjoy wearing your allegedly piece and that they bring you all good things. Lush. 너무 so sweet하다. 아, 이 디자이너가 로쉬라는 친구인데 그때 한번 봤는데 이렇게 저한테 손편지 보내줬어요. 이거 잘하고
얘가 너한테 좋은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맞죠? 제 번역? So sweet. Lucy, thank you so much. You are so sweet. 마지막 박스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어링이네요, 이어링. 예쁘죠? 여기 주얼리 제가 보고 좋았던 게 그 골드인데 너무 반짝이지 않는 그런 골드인 거예요. 네. 좀 투박하게 빛나는 그런 광택이어가지고 제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슉. 아우. 아, 너무 아름답다. 괜찮지 않아요? 사실 좀 다 하니까 좀 과한 감이 없지 않아 이런데. 아, 근데 지금 좀 너무 옷도 그냥 막 티셔츠 입고, 아 괜찮나? 또? 이렇게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이 정도 해야죠. 아, 대신 이거 이거 얘만 조금 사이즈만 어떻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부자 됐네요. 얘는 지금 제가 봤을 때 14K인가? 순금은 아니겠지? 그쵸? 그 가격이 순금은 아니었을 거야. 아, 너무 과하구나. 너무 많다. 아, 그녀가 했을 때는 되게 괜찮았는데 왜 내가 하니까 되게 과한 느낌이지? 욕심쟁이 느낌이 많이 나네. 되게 욕심 많은 막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문신을 좀 할까? 요즘 쿨해 보이게 이런 데다가 시, 누, 조, 이 뭐 이런 거 남편, 사랑이. 어쨌든 4개월간 기다렸던 저의 주얼리 프리오더 언박싱이었습니다. 저는 올 여름에 이거 차고 되게 블링블링한 그런 여름 보낼 거예요. 다들 실버실버 하고 있을 때 저는 골드골드 해가지고 부티부티 막 나게 그렇게 갈까봐요. 하여튼 올 여름에 팔이 좀 무거울 것 같기도 한데. 아, 이어링이 되게 예쁘네. 사실 제가 여기 한국 와가지고 이어링을 좀 취소할까 연락을 해서 그랬는데 이어링이 꽤 예쁘네요. 아무튼 4개월간 기다린 저의 주얼리 프리오더 언박싱 매우 성공적. 안 잤어 여보? 응? 안 잤어? 이렇게 큰 주얼리를 하고 있는데 몰라.